25mm에 17만 원짜리를 5통 용량. 네, 5통 87만 원씩 하시면 되는데 두통 반. 강력. 예.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김봉이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네, 눈가주름이 왜 생기는지 정말 또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할까 하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눈가주름이 왜 생기는지는 네, 알면 훨씬 더 낫겠죠. 저도 또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예, 특히 또 요즘 마스크를 끼니까 눈으로 네, 눈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더 예, 눈에다가 힘을 주다 보니까 이쪽에 눈가에 주름이 네,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 눈꺼풀이 유난히 얇고 그래서 항상 이 윗주름도 저는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크림 바르는 방법, 네, 눈가에 주름은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좋은 상품 네, 행사 많이 하고 좋은 상품인데 정말 대박으로 행사하는 아이크림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네, 일단은 예, 찬바람이 불고 예, 온도차가 크면 이 많이 건조해집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름은 다 건조해서 생긴 건데 여러분들 그것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온조차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주름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계속 예, 네, 움직이니까 또 생기고 그다음에 눈 밑에는 피지선이 없습니다. 예. 요런 데는 이제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건조하면 예, 피지가 예, 분비가 되죠. 그래서 그나마 예, 피부를 보호를 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눈 밑은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예, 오후에 예, 건조하다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온도 실내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있는 수분도 빠져나가고 피부가 그만큼 탄력이 없고 부서거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외선, 예, 다섯 번째가 자외선입니다. 여름에만 여러분들 고민하시죠? 예, 자외선, 아 여름에 선크림 꼼꼼히 발라야 된다. 예. 겨울에는 예, 오존층이 얇아지기 때문에 자외선이 훨씬 더 네, 피부에 많이 흡수가 됩니다. 특히나 눈까지 오잖아요. 예, 눈까지 오면 더 예, 피부가 예, 버섯거리고 예, 자외선 때문에 콜라겐이 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도 눈가 예, 선크림을 꼼꼼히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케어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죠. 예,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만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우리가 또 웃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웃다 보면 네, 복은 오는데 눈가 주름은 자꾸 늘고 예, 오늘은 싹싹 예, 싹싹 없어지게 제가 한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이 더 퍼스터 줄기세포 아이크림입니다. 네, 만들었습니다. 아이크림인데 영양크림 같아요. 너무나 용량이 커서 아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용량 보면 네 이렇게 네,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네 아이크림인데 이 아이크림으로 나왔지만 요즘은 아이크림을 영양크림 대용으로 바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25mm에 17만원짜리 아이크림인데 이거는 55mm에 네, 22만원에 행사하는 상품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품을 받으시면요. 에센스라고 예, 여기 본품 용량 예, 17만원짜리 마이크로 에센스 유산균 에센스죠. 요 본품 용량도 같이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2만원만 생각하면 아이크림 너무 비싸다고 하지만 두 배보다 양이 조금 더 많죠. 거기다가 17만원짜리 에센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크림이 하는 역할을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보이게 놔둘까요? 예, 아이크림. 일단은 저희가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게 LG만의 예, 독자적인 성분 시그니처 29셀 네, 29가지의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저번에 저희가 앰플도 이야기했지만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3%를 차지하지만 피부를 만드는 것은 90%가 줄기세포를 하는데 25살부터 침묵에 잠겨서 줄기세포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피부는 노화가 된다. 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아이크림이니까. 그리고 아이크림에서 추가로 저희가 더 넣은 성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분, 헤스피리딘 유도체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렌지나, 예, 귤 껍질 까시면 하얀 부분 있죠. 그게 비타민 P입니다. 이게 모세혈관을, 예,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영양공급, 산소공급, 예, 되는 거죠. 그래야 피부는 재생을 시켜주는 거고, 또 염증, 이런 것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백, 예, 저희 신랑이 항상 고민하죠. 예, 특히나 눈이 크신 분들은 이 아이백을 상당히 고민을 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다크서클, 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예,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오잖아요. 순환이 잘 안 돼서. 근데 이 순환 역할을 해주고 모세혈관을 강화를 시키기 때문에 눈 밑은 항상, 예, 쫀쫀하게, 탱탱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형이, 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구매하시면 아주 그냥 목까지, 예, 다 바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형은 상당히, 네, 상당히 고농축, 예, 고농축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눈가 대신 이렇게 해서 바르는데요. 예, 콩알 정도 양을 갖고, 눈 밑에, 예, 눈 밑에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예,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 두둥이 위에, 예, 꼭 바르셔야 됩니다. 예, 여기, 예. 저는 여기가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도 발라야 되겠죠.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가볍게, 예, 톡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눈두덩이, 예, 잊지 마시고, 예, 피부가 아무래도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잊지 마시고 바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는 듯이 이렇게 발라서, 예, 해주시면 좋고요. 제형은 아까 고농축이면서 상당히 얇게 펴 바르는 느낌이 들고요. 쫀쫀한, 예, 바르는 순간 쫀쫀하고, 예, 바른듯 말듯 흡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지금 바르고 났는데 여기가 벌써 탱글탱글해지는 느낌이, 예,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2만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예, 제가, 예, 깜짝 이벤트로, 예, 선물을, 네, 할까 합니다. 네. 아이크림, 예, 25ml에 17만원짜리를 5통 용량. 그게 얼마냐? 87만원 상당입니다. 87만원 상당을 제가 아이크림을 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목까지 발라라 그랬잖아요. 내 크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예, 5통, 87만원치. 아, 이것도 사실은 두 배 용량이기 때문에 거의 36만원이 되는 금액인데 22만원에 사는 거고, 또 자체에 여기 포장을 뜯으시면 이 에센스, 예, 17만원짜리 본품이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5통 용량을, 예, 드릴 겁니다. 예. 아, 나는 샘플 안 써. 여러분들, 예, 샘플 안 쓰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쓰셔야 돼요. 저도 샘플 같이 씁니다. 예. 화장품 비싸서, 예, 이렇게 쓰시면 정말, 예, 한 이게 5통, 6, 7통이면 사실은 뭐, 한 통에 2-3만원, 예, 2-3만원 꼴이면, 이거 써야죠. 굳이 뭐, 그러니까 뭐, 저렴한 거 쓰면, 비싸면 또 비싼 이유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줄기세포, 29가지 줄기세포 배양의 성분이 들어가 있죠. 비타민 P가, 예, 혈액순환, 모세혈관을 또 강화시켜준다 그랬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고농축으로, 대용량으로 나왔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건조해서, 모든 게 건조해서 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잘 나가는 수분 앰플을 제가 한 통, 예, 부터, 예, 얼굴 전체 바르는 거예요. 스킨 바르고 이거 쓰시고요. 집에 있는 에센스 있으면 얘를 먼저 쓰시고, 예, 에센스, 재생 에센스나, 예, 탄력 에센스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두통 반, 30만원 상당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인가요? 아까 86만원, 또 30만원, 또 이거 30만원 해서 거의 166만원 상당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박인 것 같아요. 대박. 예. 정말 여러분들, 이 방판이 참 좋은 게 샘플을 많이 주니까 좋은 것 같고, 거기다 5%, 예, 적립해드리고, 무료 택배, 예, 카드, 5개월, 6개월, 예, 10개월까지, 예, 10개월은 무이자 아닙니다. 두 달 이자 내시면, 예, 8개월간 무이자 또 행사도 하기 때문에, 이제 전화 주시면, 예, 언제든지 여러분들 상담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눈가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강력, 예,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있을 때 하시면 좋겠죠. 1년에 한 번, 예, 대용량 나오기 때문에 서둘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돈 버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 에센스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품 용량 17만원짜리 마이크로 에센스 60ml고요. 제가 수분 앰플 5위에서 777 수분 앰플 2통 반 용량 30만원 상당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크림 5통 용량, 예, 86만원치, 그리고 예, 2배 용량, 예, 2배 용량에서 166만원치가 나갑니다.